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부입니다. 지난번에 샤오미 12 S울트라 언박싱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원래 제 계획으로는 샤오미 12 S울트라를 사용하고 제품 리뷰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카메라를 중점적으로 우선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S22 울트라와 샤오미 12 S울트라의 카메라 화질을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되게 더운 날씨에도 제가 땀 뻘뻘 흘리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봤으니까 제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지금 에어컨을 켜둔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 소리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바람 소리도 얼마나 잘 제어를 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샤오미 12 S 울트라에는요 외부 소음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기능도 담겨 있는데요. 지금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아까와는 달리 스마트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외부 소음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외부 소음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갤럭시 S22 울트라와 비교해서 이번 샤오미 12 S 울트라의 마이크 수음력은 어떤지, 강한 에어컨 바람이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주변의 소음을 제어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내 셀카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샤오미 12 S 울트라는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의 경우 풀 HD 30프레임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4K UHD 60프레임까지 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갤럭시 S22 울트라와 비교해서는 이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데 화질은 어떤지, 그리고 조명은 위에 천장에 하나 켜놨는데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 그리고 샤오미 12 S 울트라 두 개의 셀카 동영상 비교 화질인데요. 라이카 렌즈를 탑재한 만큼 카메라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것 같은데요. 더위를 무릅쓰고 이곳저곳 땀 흘리며 갤럭시 S22 울트라의 카메라와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언박싱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오미 12 S 울트라는 화려한 또는 중립적인 두 가지 색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드를 동시에 촬영해 두고 보니 하늘 색깔 표현 외에는 색감에 있어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화려한 모드와 중립적인 모드의 큰 차이는 밝기 그리고 선회도와 더 관련되어 있는 듯합니다. 오른쪽의 화려한 모드가 나뭇잎이나 건물을 더 밝게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모드가 달라짐에 따라 밝기와 선회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모드가 좀 더 밝고 선회도도 더 높게 표현되고 있죠. 갤럭시도 약간은 과장된 색감을 나타내는 편인데 화려한 모드로 찍은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샤오미 역시 갤럭시만큼이나 과장된 색감을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다만 사진을 확대해 봤을 때는 샤오미가 간판이나 나뭇잎이 더 또렷하게 표현됨을 알 수 있죠. 가장자리의 나뭇잎이나 공룡의 주름 표현까지 갤럭시보다는 샤오미 쪽이 전반적으로 더 선명하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을 가까이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꽃잎 주변을 확대해서 보니 아웃포커싱 효과는 샤오미 쪽이 더 자연스럽게 잘 처리되는 느낌입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찍은 사진인데요. 포커싱을 주지 않고 급하게 대충 셔터만 누른 사진인데 갤럭시는 전체적으로 선명한 반면 샤오미는 의도치 않게 아웃포커싱 효과가 적용되어 음료 주변의 의자나 안경 등이 흐릿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는 사진 촬영 시 최대 100배, 샤오미 12 S 울트라는 최대 120배 줌까지 지원합니다. 거기다가 망원 렌즈의 화소수도 샤오미가 더 높죠. 그래서 먼 곳의 사물을 확대해서 촬영하면 샤오미가 더 선명하게 사물을 표현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갤럭시는 중심부를 제외하면 보통 주변부가 흐릿하거나 뿌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샤오미는 전체적으로 샤프하게 나뭇잎 하나하나를 잘 표현해내고 있네요. 다리의 색감이나 밝기 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나뭇잎의 색감과 밝기를 보면 알 수 있듯 샤오미 쪽이 더 밝게 더 선명하게 사진이 찍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역광인 상황에서는 갤럭시의 카메라가 좀 더 밝게 주변부를 표현해냈는데 이와는 반대로 샤오미 쪽은 갤럭시에 비해 많이 어둡게 표현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갤럭시는 주변부가 흐릿하고 뿌옇게 표현되어
어색함을 보여주기도 하네요. 햇빛이 없는 실내에서는 색감의 차이 외에는 아주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순 없었는데요. 조금 더 어두운 실내에서 야간 모드로 촬영해보니 샤오미가 조금 더 밝고 진한 색감을 표현해냅니다. 광고판의 글자나 또는 전구의 필라멘트 표현이 샤오미 쪽이 더 자연스럽고 선명하죠. 셀프 티켓팅이라는 간판 역시 샤오미 쪽이 눈에 보이는 느낌과 더 비슷한 편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야간 모드로 길거리도 촬영해봤는데요. 도로변을 확대해보니 갤럭시가 화면 자체는 더 밝게 촬영되었으나 어두운 부분의 표현은 샤오미 쪽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갤럭시에 비해 고스트 현상은 좀 심한 편이었는데요. 고스트 현상을 제외한다면 야간 모드에서 갤럭시보다는 더 선명한 결과물을 보여주긴 하지만요. 인도라든지 나무 주변이 갤럭시에 비해서 더 밝게 표현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면 카메라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갤럭시에 비해서는 색 표현력이나 선예도 그리고 자연스러움 등등에서 많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탈모인들을 위해 헤어라인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 등 다양한 뷰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강점이긴 하지만요. 이번에는 후면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갤럭시에 비해서는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주변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주지는 못하는 느낌인데요. 하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샤오미의 색감이 조금 과해서 뭔가 효과가 들어간 듯한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갤럭시가 좀 더 중립적이면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화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후면 카메라로 촬영한 4K 영상인데요. 주변 벽돌의 색감이나 선명도, 주변의 나뭇잎까지 갤럭시가 더 실제와 같은 그러면서도 더 선명하고 좋은 색감을 표현해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샤오미의 12S 울트라는 전면 카메라로 풀 HD 영상까지만 촬영이 가능한데요. 갤럭시보다는 화면 밝기는 어두운 편이나 색감이 좀 더 진하게 표현되는 점은 오히려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화면이 껌뻑껌뻑하듯 밝기가 왔다갔다 하기도 해서 좀 부자연스러워 보였는데요. 영상을 4배속으로 하면 무슨 말인지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의 색감 자체는 샤오미가 더 진하게 표현되는데요. 사진을 촬영할 때는 자체적으로 효과가 들어가서 그런지 어색한 느낌을 주기는 했지만요. 영상을 촬영할 때는 최대 15배 줌을 지원합니다. 갤럭시는 20배 줌을 지원하죠. 5IS 기능은 꽤나 만족스러웠는데요. 손떨방 기능이 켜지 않더라도 천천히 걸어가는 상황에서는 크게 흔들림이 없고 갤럭시와 비교해서도 손색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좌우로 빠르게 화면을 움직이는 경우에는 왜곡과 어지러움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이 아닌 빠르게 계단을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갤럭시보다 화면이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화면이 퉁퉁 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경우엔 어떠할까요?
킥보드 주변을 보시면 알 수 있듯 주변이 어둡더라도 꽤 밝게 잘 촬영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의 노이즈도 갤럭시보다는 양호한 느낌이고요. 갤럭시와 비교해서는 사진의 색감이나 표현력, 선예도 등은 분명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는 샤오미보다는 아직은 갤럭시가 더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샤오미 12S 울트라 제품 리뷰에 앞서 먼저 카메라 비교 리뷰를 진행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